모두들 털하입니다. 카카오 엔터에서 작품 하단에 맨 하단부에 내려가면 네네. 광고가 있잖아요. 네. 그 광고 수익을 이제 나눠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. 지난달부터 그러니까 4월이에요. 5월 뉴스니까 이거는 네. 4월부터 작품의 하단에 붙는 광고 수익을 나눠받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작가님들이요? 네. 이게 2021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이 내용을 지적을 했었어요. 그리고 저도 맞았죠. 1년 반 전에 1년 반 만에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실행이 된 겁니다. 네. 그래서 언제 거를 지급한 거냐?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 뷰어엔드라고 부르는 하단부의 배너 광고 수익. 이거는 청각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된 걸로 확인이 됐고요. 어허. 다만 이제 전체 금액이나 아니면 지급 대상자 이 몇 명이나 받았나 이런 거는 좀 안 밝혔어요. 아, 요거는 개인 작가 차원에서 받으신 분 계시면 대충의 어떤 그 규모 정도? 금액까지는 아니어도 네. 규모 정도? 이게 수익이다 보니까 궁금하긴 한데. 수익이랑 연결되다 보니까 제가 그 작가님한테 연락을 드리면 이 작가님 작품에서 얼마 나왔는지 대충 알게 되잖아요. 그죠. 여쭤보기가 되게 그래요. 아, 좀 그렇죠. 아무래도 이게 카카오 쪽에 연재 중인 뭐 지인이 계시다. 네. 친한 지인이 있다 그러면 한번 쓱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작가님들끼리도 친구라고 하더라도 네. 그거 어지간히 친해서 물어보기 어렵거든요. 그럼요. 뭐 여쭤보지 못했어요, 제가. 어지간히 친해도 물어보기 어려운 걸 방송 같은 데가 맨날 처음 물어봐. 그러니까. 그만 좀 물어보면 좋겠어. 그러니까 직접 해서 알아보세요 라고 해야지 뭐. 연재 한번 해보세요. 그럼 그러니까. 나 알겠지 뭐. 네, 카카오에서는 광고 수익 배분에 대해서 국내 네. 창작 생태계 개선의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네.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국정감사 때문에 시작된 게 맞고요. 음흠. 이 국정감사 때 이걸 지급받지 못했다고 문자를 막 보냈었어요. 작가님들이. 네. 그래서 시작된 게 맞고 잘했다. 이걸 생각해보면 목소리를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. 그렇죠. 네, 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. 실질적인 변화가 1년 반 만이긴 하지만 네. 나오지 않습니까? 네. 물론 이제 기존 시스템이랑 다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필요했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더라도 네네네. 7월에서 12월분을 지급했다면 2022년 1월에서 6월분은 안 들어온 거 아닌가? 그전 거. 네.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 좀 잘 해야 되겠다. 그리고 이건 앞으로 연 단위로 정산을 할 거래요. 좋네요. 그래서 그래도 월 단위면 좋긴 한데 월 단위. 네. 월 단위면은 근데 월 단위에서 막 170만 들어갈 수 있고 이러면 아, 그렇지. 약간 네. 약간 서운하잖아요. 네. 월 단위 170원이면 연 단위로 해도 네. 천 얼마. 그러니까 이걸 1140원. 그러네요. 아무튼간에 아무튼간에 요거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네. 여러분들. 그래서 네. 요거는 카카오에서 창작지원금이랑 관련해서 창작재단 이런 걸 운영하나 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국정감사 이후에 생긴 건데 그때부터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. 네. 지금 뭐 여러분들 나오셔가지고 만들고 있는 무료로 푸는 강의,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강의들도 만들고 있고 네네네.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카카오가 그래도 이런 거는 비록 혼나고 난 다음이긴 하지만 잘하고 있다. 그거는 이제 현재 한국 웹툰 작가 협회 네. 권혁주 회장님께서 카카오 쪽과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네. 각종 여러 가지 그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강좌 강의 콘텐츠 같은 거 만들고 계시잖아요. 맞습니다. 그것도 나중에 좀 잘 나오면 네, 나오고 나면 소식을 전해드릴게요. 네.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얘기입니다. 네, 거기 강사라고 해야 될까요? 거기 연사분들 이렇게 몇 명을 이렇게 보니까 아, 잘 되겠구나 싶더라고요. 좋은 분들 많이 네. 연락이 갔던 것 같아요.